의심이 많아요. 네, 맞아요. 불만도 많아. 네. 불만도 많고 짜증도 많고 다 지쳐 있고 지금 네. 패닉 상태고. 그리고 왜 이렇게 하던 걸뭘좀 오늘 뭘좀 정리를 할 계획이 있어요? 정리? 정리를 이미 한번 했고, 지금 사업을 조그맣게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장사가 되다 안 돼. 비수기, 기복이 좀 심해서. 뭐가 지금 하고는 있는데, 뭐 지금 정리 계획이 지금 계속 있고, 이 금전이 좀 기복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벌 때는 쭉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는 쭉쭉 내려갔다가, 이 네. 기복사가 되게 심해서 돈이 일정치로 쭉 쳐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돈복이 많다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돈복이 있다고 볼 수도 없어. 그래서 어디서 물으면 칠성줄이 세다. 사신 줄이 세다, 공줄이 세다 해서, 공 많이 들으라 칠성이 많이 필요할 만은 많이 듣고는 사셔야 되는 사람인데, 본인 같은 경우에는 뭔 일을 해도 내가 흥미나 재미를 많이 못 느껴. 어? 그냥 해.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그리고 모든 거에 대해서 의심이 많아. 그리고 모든 거에 대해서, 흥분. 별로 없어. 그러니까 막 기쁘고 재밌고 즐겁고 뭘 해야 되고 뭘 잡아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재미가 내가 별로 없는 편이야. 없는 편인데 올 해운년에는 그렇게 내가 돈을 벌거나 돈을 그래요? 만지거나 하는 해운년이 크게 있지는 않아요. 올해 조금 힘들어. 큰일이네요. 응? 큰일이에요. 제가 온라인 쪽 일을 하는데, 누가 판매하는 거? 판매. 계속 해야 될지 사실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내가 그냥 정리 계획이 조금 있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말이야. 오프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가게를 조그맣게 하나 하고 싶은데, 근데 올해 운은 하긴. 그거를 해도요. 조금 돈 벌기는 조금 힘든 캐야. 금전이. 올해 내년은. 올해 내년까지요? 본인이 이렇게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갖고 조금 올리는, 근데 남 밑에 못 있죠. 성격상. 너랑 같이 일하는 거 힘들죠. 누구 나한테 말 시키는 것도 싫죠. 맞아요. 왜 이거 지시하는 거, 지시형이 싫어요. 맞아요. 너무 싫어요. 내가 신이야. 그러니까 내가 신이,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뭐 신이어서 신이가 아니라, 누구한테 지시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내가 짜증이 되게 많이 나.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일을 하고 싶은데, 근데 장사도, 사업도요, 내가 좀 숙여야 돼요. 주인일수록 더 많이 숙여야 되는데, 그쵸. 더 힘든데, 그러면서도 자기 일이니까, 내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면서도 재미가 없는 거야, 본인 스스로가. 그리고 골이 많이 아프지 않아? 뒷골이? 이사 가신 지 얼마 되셨어, 지금 사시는 집이? 제가 한 엄마 집으로 다시 들어와 있는데 한 3, 4년? 3년 3년? 그집 이사 가시고 들어가시고 나서부터 몸이 조금 안 좋지 않아요? 됐나? 맞아요. 집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나는, 제가 아이가 있어서. 엄마가 봐줘야 되니까. 그쵸, 좀 그래서 그래서 갑자기. 못 나오는구나. 근데 안유는 엄마랑 같이 집을 나올 수는 없고. 엄마랑 안 맞아서 따로 나오고 그럼 내 그러면서 무슨 내가 지금 나와야 된다고. 아니, 근데 나와야 되는데, 이제 금전적으로나 이런 게 마땅치가 않아서, 사실 이제 집을 알아봤었는데, 집에서 또 아이 때문에 반대를 하시니까, 집에 이제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직 케어를 해야 되는 나이라. 근데 좀 들어가 나서부터 몸도 좀 수도 안 좋고, 뭐 지금 돈도 지금 이 재물이 잡히지도 않고, 건강도 조금은 안 좋아. 몸이 어디 딱히 지금 아픈 건 아닌데 무기력증. 무기력증이야. 기운이 없어요. 사람이 막 집중을 막 해갖고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력이 있어야 되는데 의지가 아직 없어.
그리고 뭐 어떤 뭐 내가 뭐 어떤 뭐 기대치가 뭐 있어야 되는 기대치도 없고. 그리고 사람한테 이렇게 정을 안 줘. 많이 되어서? 많이 된 것도 있는데 내 자체가 사람들한테 조금 쌀쌀 맞아요. 맞아요. 응. 다가가지 못해요. 응. 그리고 남이 나한테 먼저 다가와야 돼. 맞아요. 응. 그래서 전화도 그 사람이 먼저 해야 된다? 나 먼저 안 해. 내 성격상. 아니, 필요하면 하겠죠. 그래, 뭐 그런 거야 하지. 근데 성격상 뭐 해? 뭐 하세요? 전화 안 해. 네, 맞아요. 응. 널 어쩜 좋겠냐? 어쩜 좋을까요? 어? 뭐가 좀 성격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뭐 굿도 해라, 기도도 해라, 뭐 좀 풀어라. 이것도 있어. 이런 방식도 있는데 첫째는 본인은 성격 개선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야 돈도 벌 수 있어요. 성격 지금 많이 개선된 건데. 더 개선해야 돼. 내가 봐가 왔어 저게. 노력 중이에요. 그리고 조금 낯을 많이 가려요. 많이 부끄러워해.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다가가기가 되게 많이 힘들고, 뭐 조금 운은 한번 좀 운복부인은 조금 하긴 해야 돼. 본인이 운을 조금 한번 바꿔주는 의식은 조금 필요하긴 한데, 일단 그거는 그거고, 일단은 성격 개선을 조금은 해야 돼. 성격 자체가 좀 문제가 많아요. 어? 왜? 어떻게 문제가 많죠? 한국 자체가 뭔 말을 하면 믿지를 않고, 뭔 말을 하면 그냥 혼자서 뚱해 있고,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나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인복이나 사람 복이나 그 사람들 뭘 도와주고 싶어야 돈을 벌 수 있거든? 근데 나한테 그런 재물의 기회나 돈의 기회나 이런 게 많이 있지 않다 보니까 돈도 많이 벌 수 없고 재물도 많이 벌 수 없다 보니까 힘이 들어. 아니 사실 많이 움직이고 사람도 만나고 하고 싶은데 그런 상황이나 지금 여건이 좀 안 되고 엄마가 제약을 많이 두는 편이라. 근데 내가 보기에는 엄마랑 본인이랑 똑같아. 근데 너무 안 맞아요. 둘이 성격이 똑같다고. 그래서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아기 때 원래 계속 밖에 나가 살다가 지금 아이 때문에 들어와 있는 건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사 가고 싶은데 또 그것도 쉽지 않고. 어떡하죠? 말을 올해는 좀 문을 여는 건 좀 포기하는 거 좋고 집은 조금 이동하는 게 좋아요. 터전 자체가 나한테 운이 좀 맥혀 있어. 집 터가 조금 나한테 기운이 안 맞기 때문에 집은 이동하는 게 좋고요. 장사는 나는 별로 반대. 올해 문 여는 거, 새로운 데 자리 잡는 거, 해봤자 돈 까먹는 거. 그럴 돈이 있으면 부신화해. 해봤자 올해는 그걸로 돈 못 벌어. 그냥 오프라인 가게 하면서 운박국 해갖고 운을 조금 열어가지고 조금 문 열어갖고 하는 거를 해갖고 내가 돈을 벌지 않는 이상은 올해는 내가 오프라인 가게 뭐를 해서, 그러니까 뭔가 지금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답답증이 지금 나는 거야. 지금 답답증이 나. 어? 네. 답답증이 난다고. 답답해요. 뭐 갇혀있는 거 갖고 막 미쳐버리겠거든? 맞아요. 어? 맞아요. 뭐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직장생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가만히 갇혀 있으니까 사람이 그럼 미치거든요 원래. 그러다 보니까 좀 밖에 뭐 이렇게 차려놓고 뭐 움직이면 뭐라 좀 뭐 움직이니까 날까 싶은데 그 천성이 좀 게을러요. 응? 맞아요. 밖에 차려도 그 혼자서 해내지도 못해. 누가 하나 가지도 않는 이상은 정말로 뭐 돈 있는 남자 만나갖고 정말로 뭐 나를 뭐 매개 살리지 않는 이상 쉽지 않어. 공주도 받지 않는 이상은. 남자는 좀 들어볼까요? 어? 남자 들어오면 뭐 하냐고. 좋은 남자는 뻥하고 차버리는데. 그렇죠. 응? 좋은 남자? 응. 좋은 남자가 없었는데. 있어서 뻥하고 차버려 내가. 좋은 남자 들어도 뻥하고 차버린다고 내가. 네. 남자 좀 만나야 좋은지 안 나온 줄 아는데 일단 보고 이별의 기준이 아니면 그냥 안 만나. 본인은 싫으면 안 만난다. 좀 만나봐 이 사람이. 그 사람도 좀 뭘 만나봐야 내 이 여자한테 뭘 해야 돼, 뭘 어떻게 했다 싶은데 일단은 보고 내 기준 적합이 기준 미달이야 그러면은 안 돼 싶으면 나 그냥 끝이라고. 그러니까 뭘 만나냐 이 말이야 내 말은. 그래 안 그래? 그럼 그렇죠. 사실 관심도 없고 다 귀찮어. 귀차니즘이야 본인은.
여기 오는 거 되게 힘들었어. 그럼 오늘 아침에 여기까지 오는 것도? 어? 그래 안 그래? 그것도 아침에 좀 오라고 그러셨을까? 무료점사니까 시간 맞춰 가야지 내가. 그런 마음으로 오긴 왔겠지. 어? 그쵸. 근데 힘들었어. 여기까지 오는데. 그래 안 그래? 조금. 기차 요즘이 많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장사는 조금 힘들고 운이나 조금 바꿔서 문을 조금 열어가지고 내가 조금 해갖고 올해는 그냥 그 상호명에서 조금 빌어서 조금 거기는 가게 문에 조금 돈이나 만져갖고 좀 하는 게 원래 올해 운에는 더 괜찮아. 안 그러면 조금은 쉽지 않다라는 거지. 근데 가게 매장 문 여는 거는 조금 나는 반대. 힘들어요. 그리고 운은 40살부터는 운은 조금 열려 있어요. 그리고 기인, 뭐 남자 운이든 뭐 이런 놈도 40살부터 올해는 이 놈 조금 나한테는 조금 금전복이나 재물복이 조금 희박한 상태. 네. 열심히 해야겠네요. 화이팅 하세요. 네. 크게 근데 뭐 다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왜 최근엔 다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금 뭐 그런 건 없는데 돈이 조금 많이 손재수가 좀 많이 따르니까 그건 조금 이제 본인이 지금 그까지 문 열면 돈 더 까먹으니까 있는 거 관리 잘해. 알았죠? 네, 뭐가 있어야지. 그리고 남은 조금 있는 거 관리 잘하라고. 그래서 다 까먹어. 그렇게 잘했다고. 힘만 줘갖고 그냥 그때 굿이라도 할 거 그랬나 봐요. 그냥 그동안 좀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안 할 거면. 알았죠? 아, 네. 오케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지금 뭘 하면 더 깨먹는 쾌예요. 지금 남자를 한 명 만나고 있는데. 동갑을. 근데 배불리 없다, 근데. 그렇죠. 배불리 없다. 맞아요. 너나 걔나 똑같은데. 어? 아, 진짜요?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그 남자는 지금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 아무래도 무의미해. 그렇죠. 맞아요. 그냥 무의미한 남자야. 의미가 없어. 내가 그랬잖아. 괜찮으면 안 만난다고. 그냥 저냥만 보고 만난다고. 보이는 게 좋은, 맵시가 중요하다니까. 그렇지 않은데? 아니, 내가 왜 그래. 그쵸. 그렇게 삶이 더 힘들어. 아, 맞아요. 그렇다고 내가 뭐 정말 빨빨거리고 돈만 벌려고 막 생활력이 엄청 강한 스타일 같으면 그래 그런 놈 만나갖고 내가 뭐 어떻게든 내가 내가 살린다 싶은 사람 그것도 아니요 이도 아니요 저도 아니면 내 삶은 더 피곤한 거야.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내가 얘기했잖아 사업을 하는데 운을 조금 잡아서 가는 게 더 편하고 남자는 지금 만난다고 해도 그 놈이고 저 놈이고 만나도 별일 없는 놈이야 살아봤자 그냥 지금은 그냥. 연애 정도 그냥 뭐 내가 있으니까 뭐 남자도 생각하고 그러다서 또 나중에 또 좋은 인연 만나면 망한 인연 만나면은 그때는 정말 괜찮은 남자 많아 그때 가서 뭐 재혼을 하든 뭐를 하든 근데 재혼 생각은 아예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세상은 이 세상에는 무조건 없어요는 없어요 아 그런가요? 다 없다 그래도 다 만나 그러니까 지금도 무조건. 그냥 좋다고 하니까는 만나는 거 말고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크게 그 남자가 사고가 생기거나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그러지 않으니까. 그러지 않아요. 다행인데. 걱정하지 마세요.